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저희가 설계기간은 한 달 반 정도 설계를 했고요. 시공은 8주 정도 소요됐던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는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다음 주에 고객이 입주하기 전에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본 촬영이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 리모델링 할 때 외부 공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그 범위를 못 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 조금 전에 촬영했으니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실 그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꼭 그 전 영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청운동 현장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건물 외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한 분이 사시는 단독주택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재 전면부는 이렇게 조금 작은데 뒤쪽으로 쭉 긴 평면을 갖고 있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지금 전면부의 이 조경을 좀 포인트로 해서 도심 속에 전원주택에 사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요즘은 집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쉼 혹은 힐링, 힘을 얻어가는 곳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청운동에 위치한 이 단독주택도 실은 힐링이라는 컨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공사를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입구 면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조경도 일부 되어 있긴 했었고 하부에 이제 블럭도 깔려져 있었는데 워낙 약간은 임시로 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실은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보시면은 이제 하부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하단에 지금 블록을 설치를 했고요. 블록 설치하면서 이렇게 주차 라인으로 될 수 있게끔 가운데 검정색 블록을 설치해서 주차 두 대 정도 가능하게 했고요. 현재 기존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주차를 한 대 하기가 좀 버거웠어요. 근데 기존의 오른쪽 측면에 그 조경 구간을 기존의 공간에서 약간 들이면서 보시면은 이 현관 들어가는 주출입구는 일자로 쭉 만들고 그러면서 조경 공간은 좀 옆으로 밀면서 주차 공간도 한 대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 두 대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하였고요. 보시면은 측면은 이렇게 현무암을 써서 전체적으로 조경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즘은 조경 공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본인들의 집에 정말 한 평 내지 혹은 두 평 정도만 여유가 있어도 이렇게 조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입구 쪽에 하면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이 통로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매일 기분 좋은 느낌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경을 할 때 이렇게 건물 출입구에 좀 이쁘게 만들어서 출근할 때 혹은 퇴근할 때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이런 약간 자연에서 품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존에 있던 나무들 일부를 재사용하고 거기에 전체적인 디자인만 전체적으로 조경을 다시 한 거라서요. 지금 약간 시간이 이제 8시가 다 돼서 조금은 이 조경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래서 주차장을 형성을 했고 조경 구간을 다시 재정비를 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출입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보시면 저 앞쪽에 현재 대문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길다랗게 긴 현관인데 이게 가운데로 쭉 들어가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면은 실제 평면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선을 기존 평면도를 보면은 저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쭉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좌우로 나뉘어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동선이 너무 불편하게 될 것 같아서 동선을 우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주출입구를 지금 왼쪽 측면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 만들면서 동시에
보수를 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우선은 건물 외부적인 것 좀 설명을 드리면, 외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장스톤이라는 것이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워낙 부실 시공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이 현재 외장재에 스티로폼을 대서 미장을 하고 미장한 면에다가 미장스톤이라고 하는 재료를 붙이면서 마감이 되는 재료인데, 기존에 이런 고정 철물 같은 것들도 시공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를 툭툭툭 쳤을 때는 이게 이 기존에 있던 외단열했던 스티로폼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만 힘을 가하면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게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거를 뜯어내고 전체 다 공사를 하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최대한 기존 걸 활용하자라는 고객의 요청과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보시면 하스너라고 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고정해주는 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기존에 취약했던 부분들을 전체를 다 고정 작업을 해줬고요. 고정을 하면서 동시에 저 부분이 기존의 회색 빛깔의 마감에 저 하스너라고 하는 철물이 보이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동시에 이제 페인트칠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그렇게 띄지 않고 도리어 저걸 또 이렇게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게 돼서 실제 고객님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상대적으로 전체 외부에 있는 뭐 드라이비트를 그 미장스톤을 다 철거하고 단열재도 철거하고 공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마감을 했던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현관 입구 쪽에 있는 이 현재 바닥재 같은 경우는 흥자갈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되게 애매하게 마감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애매하다는 게 어떤 구간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공간이 어떤 데냐면 건물 외부, 그 다음에 대문, 뭐 창호 이런 것들은 고객님들이 쉽게 이건 뭘로 할게요 라는 본인들의 의견이 있는데, 건물과 실은 건물과 대지경계를 나눠주는 이런 마당 혹은 그 틈새 공간들에 대한 것들은 실제 서로 어떤 걸 할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마감이 미장하거나 혹은 미장한 그 상부에 에폭시를 칠하는 마감이 가장 흔한 마감. 왜냐하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겠다고 하시면 보통 타일을 까는데, 타일을 깔아도 보통 이제 작은 타일들을 많이 깔아서 이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면 건물의 완성도가 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건물 전체에 그 남는 공간들을 이렇게 홍자갈 수지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공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고 건물 측면에 담벼락이 있는데, 특히 이런 구간들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구간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콩 자갈 수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어두워져서 점점 이렇게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외부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자갈 수지 작업을 한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외부에는 꼭 이렇게 물 빠질 수 있는 이런 우수관, 우수맨홀 혹은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도가 있는 곳이어서 실제 앞면은 평지 같지만 보시면 뒤쪽은 이렇게 축대가 쌓여져 있어서 실제 외부에서 습기나 물 같은 게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요. 특히 외부와 그 건물이 이렇게 맞닿는 이 면을 마감을 잘 해줘야 이쪽에 습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건물에 대한 단점을 많이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우선 건물 외부적인 요소는 처음 설명드린 게 이제 이 주차장 형성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 조경, 입구 쪽에 이제 조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외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미장스톤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하스너라는 고정 철물을 해서 기존에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던 거를 좀 더 보완을 했고, 그럼과 동시에 페인트 작업을 해서 조금 더 건물을 좀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외부에 난간들이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었 이런 철골재가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색깔이 기존에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외부 페인트 칠하면서 동시에 페인트를 칠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부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조명 추가로 조명을 설치해서 지금 저녁 시간 이제 저녁 8시가 좀 넘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조명 4개 정도를 다니까 건물 외부가 환하게 비춰집니다. 네, 우선 오늘 건물 외부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공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